수험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1학년도 아시아 상위 1% 대학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러분께 올해 가장 의미 있는 도전이고 성취가 되길 바랍니다.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에 대해 항목별로 빠르게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시작 시간을 확인해서 이동하세요.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평가 요소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중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8개 모집 단위에서는 2단계 면접평가 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 세종대학교는 2020학년도부터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별 문항 4번을 폐지해 공통문항 3개만 작성하면 됩니다. 네 번째, 교사 추천서는 받지 않습니다. 끝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세종대학교는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762명을 선발합니다. 그중 특성화 고교 졸 재직자 특별전형에 한해 20명을 정시에 선발하는 것을 제외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모두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창의 인재전형으로 총 547명을 선발하며 고른기회전형으로는 총 63명을 선발해 전형의 모집인원이 작년 대비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의 인재전형은 고등학교 졸업과 졸업 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른기회전형에는 2021학년도부터는 농어촌 학생 자격에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에 거주한 학생 자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지원 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많은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지원자의 수험번호, 성명, 학교명 등 개인 식별 정보 및 인적사항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다수가 평가하고 다단계로 평가합니다. 1단계 서류평가 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종합평가한 후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1단계 합격자에 한해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최종적으로 1단계 서류평가 점수 70%, 면접평가 점수 30%의 비율로 합산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형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등 4개의 평가 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한 후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35%,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 20%, 인성 15%를 반영하여 합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합평정을 합니다. 고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진취적으로 자신을 탐색해왔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 요소별 세부평가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에 대한 흥미, 학업 의지와 열정,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에서는 정량평가와는 달리 전반적인 교과 이수 현황, 성적의 추이 등을 보며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이수 교과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현황과 성취도, 관련 활동 등을 함께 보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 전공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전공 관련 역량은 어떠한지 등을 평가합니다.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지원자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을 평가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나선 적이 있는지, 창의적인 해결 경험이 있는지,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보면서 지원자의 잠재 역량인 창의성과 미래 역량인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인성 부분에서는 지원자의 성실성과 규칙 준수, 협동정신과 협업 역량, 실제 나눔과 배려의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인성적 요소를 평가할 때는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전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표절, 대필, 허위사실 기재, 사교육 유발 외부 활동 및 경력 기재, 부모 및 친인척의 실명 언급이나 직업 기재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위반하면 서류평가 점수 감점, 0점 처리 또는 불합격까지도 될 수 있으며 전형의 1단계인 서류평가에 합격하였더라도 대필, 허위사실 기재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면접평가 시 사실 확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입학 후라도 대필, 허위사실 기재 등이 밝혀지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전국대학에서 공통으로 지난 3년의 누적 데이터와 비교하기 때문에 유사도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기술해야 합니다. 표절 수준이 의심 수준인 B 수준, 즉 5% 이상의 유사도를 보일 경우에는 검증 과정을 거쳐 평가에 반영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 수준 이상의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친 후 표절 정도에 따라서 서류 평가 점수 감점, 0점, 불합격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은 자신의 자기소개서 보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 2단계에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 즉 모집인원의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지원자 1인을 다수의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1대 다 면접이며 모집 단위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 즉 제시문 기반 면접과 일반 면접으로 실시합니다. 창의 인재 전형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8개 모집 단위를 제외한 모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창의 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2단계 면접평가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합니다. 수험생은 준비실에서 배포된 A3 용지를 사용하여 40분간 전공 적합성 관련 제시문 주제에 대한 발표 자료를 작성합니다. 면접장에서는 수험생이 전공 적합성 관련 제시문에 대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도 이어집니다. 면접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 40%, 발전 가능성 35%,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25%의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전공 적합성 부분에서는 지원 전공과 관련된 기본 소양과 관심, 열정,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지원 동기가 뚜렷한지, 진로 계획이 서 있는지, 전공 관련 활동은 능동적이고 활발했는지, 기초 전공 소양은 어느 정도로 갖췄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지원자의 종합적 사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학업 의지가 강한지, 문제에 대한 도전 정신은 어떠한지, 독창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있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부분에서는 지원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도, 공동체적 가치관과 성실성, 진실성 등을 평가합니다. 질문의 이해도, 표현력, 시간 활용 능력, 정직과 성실성, 면접 태도 등을 봅니다. 세종대학교의 면접은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지원자는 자신의 수험번호, 성명, 출신고명 등 인적사항과 부모 및 친인척 관련 내용 등을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 대기 시 관련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위반하면 감점 처리 또는 불합격까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공개합니다. 먼저 2020학년도 창의인재전형의 평균 경쟁률을 보면 인문계열은 20.30 대 1, 자연계열은 10.53 대 1입니다.
창의 인재전형의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살펴볼까요? 먼저 인문계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46.4:1로 제일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 단위는 경제학과로서 9.75:1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에서 최고 경쟁률을 보인 모집 단위는 기계항공 우주공학부로 23.1:1이며, 이어서 생명시스템학부가 20.21: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양자원자력공학과가 4.9:1로 최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0학년도 창의인재전형 모집단위별 최종 등록자들의 내신 등급 입시 결과를 안내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공하는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은 주요 교과 성적, 즉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성적,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성적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문계열의 경우 최종 등록자들의 주요 교과 내신 성적의 평균값은 학과에 따라서 최고가 2.26등급, 최저가 3.10등급이었습니다. 일부 학과는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분포가 밀집해 있거나 널리 퍼져 있는 모집 단위들이 있으니 내신 등급의 단순한 평균 계산으로 합 불합격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령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는 영어 영문학, 일어 일문학, 중국 통상학 전공이 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는 해당 전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전공 적합성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지만 주요 교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최종 등록자들의 주요 교과 내신 성적 평균값은 학과에 따라서 최고 2.38, 최저 3.52등급이었습니다. 창의 소프트학부 디자인 이노베이션 전공과 만화 애니메이션 택전공은 각각 정원 50명 중 48명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전공으로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 분포가 넓은 편입니다. 예술적 자질을 포함하여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주요 교과 내신은 평가의 일부일 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신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교과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합부를 예단하여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자질, 역량, 미래 비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학년도 고른 기회 전형의 모집 단위별 경쟁률입니다. 인문계열 평균 경쟁률은 30.3:1, 자연계열 평균 경쟁률은 15.4:1이었습니다. 2020학년도 고른 기회 전형 최종 등록자들의 주요 교과 내신 성적 평균값을 보면 인문계열은 모집 단위별로 최고 2.45, 최저 2.88, 자연계열은 최고 2.65, 최저 3.6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학년도 사회기업 및 배려자 전형의 모집 단위별 경쟁률은 인문계열의 경우 평균 22:1, 자연계열은 평균 24.1:1이었습니다. 최종 등록자들의 주요 교과 내신 성적의 평균값을 봤을 때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인문계열은 최고 2.57, 최저 2.95, 자연계열은 최고 2.87, 최저 4.00 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일정을 안내합니다. 원서 접수는 2020년 9월 25일 10시부터 9월 28일 17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2020년 9월 25일 10시부터 9월 29일 17시까지이며 자기소개서 수정은 서류 제출 마감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서류 평가 후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 인재전형은 2020년 12월 10일이며 창의 인재전형 외에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11월 26일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면접평가는 창의 인재전형의 경우 모집 단위에 따라서 12월 19일과 20일에 나눠 실시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 등 나머지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12월 5일에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초 합격자 발표는 2020년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2021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에 세종대학교 입학 안내 전형 URL을 참고해주세요. 열심히 달려오신 노력의 길만큼 여러분의 앞날에 세종대와 함께하는 새로운 꽃길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2021년 세종대에서 만나요.